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게. 야망을 갖는데 그대들의 적성에 안 맞으면 야망이 아니야.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들의 적성에 맞는 걸 빨리 찾아줘. 그 이후에 야망을 가자. 그리고 피가 말려온 효과를 간절히 믿으면 분명히 당신들은 됩니다. 적성이 맞아야 노력을 하게 되고 재미가 있고 행복하다는 거야. 나는 당신들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놨지만 꿈을 가져라, 피그 말리온 효과를 믿어라, 그거 아니야. Only one!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제발 그 길을 택해라. 우리 아버지 때는 안 그랬어. 야, 그냥 가서 엄마 너 밥벌이나 하는 데서 살아, 기술 배워서. 그리고 우리 또래도 늘 그래. 저 녀석이 그냥 공부해서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 안정적으로. 나는 우리 아들한테 안 그래. 잘 놀아라, 씨. 힘들게 태어났으니 잘 놀아라. 우리나라 배굶는 길 없다. 당신도 모르겠지만 나 외국 자주 다닙니다.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6위. 국력이. 이거 뭐지? 패스포드. 여권 파워가 2위예요. 어? 한국 거 꺼내면 그냥 오케이요. 바로야. 바로. 바로 나가. 당신들은 더 느낄 거야. 내가 어느 날 행사 때 조금 우리 저 선배님 분들이, 언니 누님 형님들이 있는 행사의 사회를 본 적 있어. 그때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국력이 6위야. 맞아, 인정. 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지 자랑만 하고 내려가더라고. 지가 해놓은 것처럼. 내가 이걸 마무리를 줘야 되겠어. 뭐라 그랬냐. 세계 6위가 되게 된 건 여기 계신 언니 누님들의 덕분입니다. 저희들이 지키고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은 박수 터지더라고. 3.2점. 자, 내가 지킬게. 너희들은 즐겨. 대신 적성에 맞는 꿈을 꾸고 피가 말려온 효과를 믿으면서 인생 살아. 행복하게. 내가 죽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그대들을 지켜줄게. 알겠어? 어. 진짜야. 적성에 맞는 꿈이야, 대신. 적성에 안 맞으면 죽어도 안 돼. 적성에 안 맞는 애가 배우 된다고 한번 왔어요. 배우 되고 싶다니까. 얘를 별교육을 다 시켰어. 선배 자랑 좀 할게. 연극 연출 많이 한 사람이고 후배들 많이 키운 사람이야, 내 주변에. 얘는 적성에 안 맞으니 죽어도 안 되더라.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안 되더라. 그대들한테 부탁하는, 적성에 맞는 야망을 갖고. 건달이 적성에 맞으면 건달 돼. 범법하지 마. 범법을 저질러서 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지. 하지만 결국은 감옥행이야.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내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 비그말리온 효과를 간절하게 외우면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내가 약속할게. 니네들 한 20년쯤 후에 그렇게 살았는데 안 됐어, 우리 집에 와. 그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나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먼저 뭐야, 내 적성에 맞는 걸 먼저 찾아줘야지. 내가 공부를 못해도, 우리 아들한테 나 그래. 공부하기 싫어요. 내가 항상 전화 끊을 때 잘 놀아 그러고 끊어. 안녕 그러고 끊지도 않아. 잘 놀아 그러고 끊어요, 아들한테. 어, 오늘도 잘 놀아 그러고 끊어. 근데 아빠 학원 가래요. 뭐. 그래, 가. 잘 놀아 그랬더니 아빠 학원 가야 되는데 뭘 놀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공부하기 싫으면 학원 때려쳐. 아빠가 책임질게. 나 그런 사람이야.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공부로 내 야망을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현시킬 수 있는 건 1%도 안 된다고 봐.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건 단 1%도 안 돼.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공부가 없어도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건 99%가 남아있다 이거지.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적성을 찾아서 야망을 가진 비그말리온 효과를 간절히 외우면 여러분은 됩니다. 참고로 내가 학교 다닐 때 너무나 자유로웠고 나에게 꿈을 꾸기에 충분한 학교였어. 내가 꿈을 꾸고 야망을 갖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학교였어. 그래서 나는 의학교를 살아게. 그때 내가 학은 이만. 내가 잘 돼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이란 조그만 소망을 갖고 있었어. 근데 역시 믿으니까 이런 날이 오네. 아무튼 적성을 찾아서 야망을 갖고 비그말리온 효과를 간절히 외워라. 그러면 당신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단 하루를 살아도. 그래. 박수. 감사합니다.